자, VIP 회원님들, 한올 바이오파마 수익 실현 완료. 한올 바이오파마 수익 실현합시다. 기가 막히게 잡았지? VIP 회원님들, 한올 바이오파마. 잘 간다, 한올. 한올 잘 간다. 자, 유한양행도 가죠. 유한양행도 갑니다. 유한양행도 잘 가고 있죠. 오늘 치킨값에 맥주값은 다 번 거 같은데? 그지? 야, 한동화성 뭐 많이 올라가서 뭐 못 사니 뭐하니? 그딴 소리를 나한테 뭐 하려고 하냐? 야, 한동화성 내가 처음 얘기했을 때가 은봉에서 잡았는데 뭔 개소리야? 친구들이 못 해놓고 나한테 뭐라 그래 맨날. 자, 난 오늘 치킨값에 맥주값까지 다 완료했다. 1번 한번 눌러봐. 가자!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맥값을 벌었는데 그래 안 그래? 유한양행, 한동화성 둘 다 끝. 그 다음에 VIP 회원분들은 한올 바이오파마 끝. (웃음) 아, 오늘도 밥값을 한번 벌어볼까?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오늘 저녁에 축구하는구나. 그러면 치킨에 맥주값 벌어야지. 가자, 오늘은 치맥이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전일 미국 증시부터 봅시다.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다 마감이 되었어요. 어찌됐건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에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11월달 대선 이제 눈앞에 두고 있죠. 대선 나올 때까지는 좀 강세가 유지가 될 것 같고, 자, 과연 얘네들도 주구장창 올라갈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시장의 환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해리슨이 되든 어느 누가 되었든 간에 정책의 방향성과 이런 것이 또 나와야 강세 종목들과 업종이 구분이 돼서 또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미국 증시는 좀 강세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WGBI라고 채권시장에 들어갔어요. 세계 국채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지수는 언제 나오냐면 내년에 나와요. 내년 한 이맘때쯤 1년 뒤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어찌됐건 희소식이 좀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오늘 내일이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 아마 금투세 유예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서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여건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수 자체가 급락은 이제는 나오기 좀 힘들다. 근데 급등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위아래 막혀있는 박스권을 계속해서 그릴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큰 수익은 없지만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종목들을 모아간다 그런다면 분명히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기간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박스권 구간에서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전략이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가보자, 시작. 자, 하나 걸렸어. 한농화성 21,500원. 한농화성 21,500원. 현재 시간 9시 1분. 은봉에서 잘 잡았다, 한농화성. 못 잡으면 어쩔 수 없고. 자, 두 번째 유한양행 152,400원. 현재 시간 9시 2분. 한농화성 유한양행. 자, VIP 회원님들, 한올 바이오파마 수익 실현 완료. 한올 바이오파마 수익 실현합시다. 기가 막히게 잡았지? VIP 회원님들, 한올 바이오파마 잘 간다, 한올. 한올 잘 간다. 자, 유한양행도 가죠. 유한양행도 갑니다. 유한양행도 잘 가고 있죠. 오늘 치킨값에 맥주값은 다 번 거 같은데? 그지? 자, 난 오늘 치킨값에 맥주값까지 다 완료했다. 1번 한번 눌러봐. 가자!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맥값을 벌었는데 그래 안 그래? 유한양행, 한농화성 둘 다 끝. 그 다음에 VIP 회원분들은 한올 바이오파마 끝. 자, 하나씩 보자. 자, 일단 한농화성부터 보자. 이것도 몇 번이나 그동안 강조하는 패턴 중에 하나잖아. 차트를 오늘 거 말고 어저께까지만 돌려보자. 막혀있는 구간 어디야? 딱 봐도 여기잖아. 그지? 여기 막혀있지 지금 고점들. 자, 고점들 막혀있을 때 내가 뭘 보라 그랬어? 저점들은 올라오는지 못 올라오는지 체크하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저점들은 어떻게 돼? 계속 올리고 있지. 결국은 이 패턴이 쉽게 말하면 이거야. 고점은 막혀있고 저점은 갖다 뚫어 올리고 있는 패턴. 이 안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 그러다가 전고점을 뚫어내는 시점이 오게 됐을 때 아침에 갭으로 시작을 한다.
자, 근데 이 갭이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바로 올리는 거는 좀 힘들다 그랬지. 바로 올리게 되면 그림이 안 나온다 그랬어. 9시와 9시 1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분차트로 상승 나오고 나서 한번 죽여주는 타이밍 나오면 죽여주는 타이밍에서 내가 들어가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뭐 이거 뭐 지겹도록 들었을 거야. 자, 분차트 한번 봐봐. 한농화성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밑에 꼬리 만든 거 보여, 안 보여? 내가 오늘 매수가가 얼마에 잡았어? 21,500원 부근에 잡았단 말이야. 양봉에서 들어갔어? 아니야, 난 양봉에서 안 들어가. 밑에 구간에서 들어가잖아, 밑에 구간에서. 꼬리 만들었을 때, 9시와 9시 1분에서 이런 식으로 밀렸을 때, 이 밑에서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밑에서 잡아놓으면, 다음 분차트 때 올리든지, 아니면은 그 시간 분해에 맞춰서 올리든지 한다고. 그래서 장 시작하고 나서 죽었을 때를 보라고, 죽었을 때. 이미 시작하고 나서 올라갔을 때, 음봉이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양봉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냥 내게 아니다 생각하고 난안 쳐다봐요. 자, 그 다음 유한양행도 보자. 자, 유한양행은 오늘 장 시작 전부터 내가 계속해서 몇 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유한양행. 이게 어저께 그거제 차트야. 오늘 만약에 아침에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라인들 뚫어주면서 시작하잖아. 15만원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15만원 라인이 단기 매물대인데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야? 고점까지 16만원대까지는 비어있는 구간이란 말이야. 한 10%까지는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근데 아침에 딱 들어갔는데 갭상승은 나온 거 확인했어. 근데 내가 왜 바로 안 들어갔냐면 분차트를 한번 봐봐. 9시 1분과 2분 사이에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오다고. 이건 기본적으로 유한행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잖아. 대형주는 기본적으로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봐야 돼. 중소형주들은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을 비교해서 그냥 아우 전일이랑 또이또이하게 가네. 그래도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왜? 물량만 조금만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은 차트만 좋으면 기본적으로 날아가면서 거래량이 후속타로 붙으니까. 근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눈으로 들어오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아. 확인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일단은 패스를 해놓고 한농화성 찾자마자 딱 보이니까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더라고. 왜 그러냐면 대형주들은 거래량이 들어와서 종목이 좀 올라가고 있을 때 추격 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아? 쉽게 살 수가 있으니까. 매매하기가 쉬우니까. 물량이 위쪽에 쌓여있는 물량들이 많고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좀 늦게 보더라도 거래량 눈으로 들어오고 나서 매매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시장가로 긁어도. 근데 중소형주들은 밑에서 잡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구간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체결되는 거는 시장가로 위로 쭉 긁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사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올 바이오파마 한번 보자. 파마, 이건 우리 VIP 종목이었어요. 한올 바이오파마. VIP 종목이었는데, 뭐 이때쯤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유는 뭐 간단하죠.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였었고, 전고점 눈에 뚫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었고, 단기간 내에 시세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올 바이오파마 들어갔는데, 우리 VIP 회원분들 한올 바이오파마 잘 들어가서 먹고 나왔습니다. 잘 먹었어요. 요즘 최근에 VIP 수익률 괜찮은데? 최근에 우리 VIP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VIP 매매 결산 보게 되면 현대 무백스, HK인원의 SOL 나쁘지 않아. 봐봐. 오늘도 한올 바이오파마 먹었고. 좀 있어 보세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종목들 계속 찾아내면서 수익 좀쭉 내볼 테니까 연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단타로 솔직히 좀 돈을 벌수 있는 구간이고 단기적 추세로. 일단 단타 회전율 최대한 빨리 돌리면서 제가 박감해 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VIP 회원분들은 좀 있어 보세요. 알았죠? 자, VIP 회원님들 바이오 종목 하나만 들어가자. 아,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 오늘 올라갈 거예요라고 기가 막히게 손짓하는 애가 있네. VIP 회원분들 종목 하나 들어가자. VIP 단타 종목 추천. 아, 종목 나왔어요. 보통 이게 급등하는 주식들이 아침에 움직이고 나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런데 타이밍 잡을 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처음 시작했을 때 한번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이거 노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건 어떻게 판별하냐면 얘들아, 이게 높이를 보면 돼. 지지선을 만드는 구간이 어디에다 만드느냐.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지지선을 만들어놨잖아, 그지? 딱 중간 구간이야. 근데 지지선이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은 잘못 올라. 이 지지선이 높은 구간에 만들어질수록 한번더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거 만들어지고 있는 지지선 자체가 어디서 만들어지냐가 중요하다고. 이건 지금 1분 차트이고 5분 차트로 한번 바꿔볼게. 더 명확하게 보이지. 여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잖아.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고, 이 지지선 자체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느냐 여기에서 만들어지느냐, 위로 만들어질수록 다시 한번 치고 갈 가능성이 후반에 갈수록 높아집니다. 내일
8시 30분에 만나요. 간다. 안녕. 살펴들 가세요. 어머님, 아버님들. 형들, 누나들, 친구들아, 동생들아, 살펴들 가세요.